주문한 블라인드가 도착했는데 가구 때문에 줄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? 저 오브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입니다. 오늘은 주문한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침대나 책장 때문에 손잡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? 근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? 손쉬운 방법을 저 오브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롤스크린은 줄의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니얼이라고 누르는 부속이 있습니다. 이걸 눌러서 밖으로 빼준 뒤 제품을 빼서 상대를 뒤집어 줍니다. 반대로 바뀌었죠?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피니어를 빼어서 오른쪽으로, 오른쪽에 있던 줄 조작기는 왼쪽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다시 안에 홈을 보시면 하나 돌출되어 있는 레일이 있습니다. 그 레일 부위에 이 조작기에 오목 들어간 홈을 밀어 넣어주고 조작기 홈에 딱 맞게 끼워줍니다. 반대쪽 편은 아까 왼쪽에 조작기가 빠지지 않게 잘 한 뒤 오른쪽에 피니얼 역시 오목한 부위에 네 홈 중에 한 곳을 잘 끼워주고 다시 이 부속을 눌러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딱 소리가 날 때 맞춰줍니다. 그러면 조작기가 왼쪽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참 쉽죠? 이렇게 따로 주문하신 롤스크린 손잡이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산 제품들 장롱이나 침대에 가려서 손잡이 불편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잡이를 교체하신 뒤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